사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한번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 태어나서 두번 살다가 두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왜 이런가, 사람들이 왜 이런가,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나 내 인생에 큰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재수조화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노력과 삶의 결정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은 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1년에 한 번씩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달려보셨지요? 처음에 1등을 하다가 고린 지점 가까이 가서 왠지 궁금해 뒤에 오는 내 친구는 얼마까지 왔을까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핵 뒤돌아보는 순간에 아이 그만 그 녀석이 먼저 들어가서 1등 2등은 그들이 하고 나는 3등으로 들어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달리기 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뛰어라. 앞만 보고. 그런데 왜 뒤돌아보았느냐. 자기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1등을 못했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나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이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단단한 금속이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녹이 쉽게 쓴다. 습기가 있는 곳에 잠시만 놔주면 금방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돼요. 재미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에서 녹이 나와서 그 철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철이 녹이 슬듯이 우리의 마음이 녹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녹이 슬어버려요. 몸까지 녹이 슬면 어떻게 돼요? 마음까지 녹이 슬면 그 다음에 육신도 녹이 슬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어린 시절 순수했던 마음이 오염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것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그토록 가슴 설레게 했던 사랑의 메시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시들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왜 옛날에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너무 좋아서 야단이었는데 요즘은 많은 것 가지고도 왜 그래 불평이 많아요? 내 마음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녹슬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과 정직 사랑과 열심 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욕심과 미움, 게으름과 나태, 비성경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이 있으면은 인생을 녹슬게 하는 게 있으면은 계속 씻어내야 된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증오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좌우가 마음이 복잡하고 안 편해요.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녹이 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내 마음을 넓혀야 된다.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마다 풍기는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좁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성격적으로 못된 것이 저절로 많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많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해요. 서로 싸움도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고 이상하게 독해져 버렸어요. 식당에서 가서 음식을 먹어도 빨리 나와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다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면 크락션을 눌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 앞으로 확 달려가서 어떤 놈이 이렇게 늦게 가나 보니까 아는 사람이래가 창피해서 매운 고추를 고춘장에 찍어 먹어야 시원한 사람들,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이 독해지고 얼마나 강해졌습니다.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칭찬보다는 비판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왜 마음이 이렇게 좁아졌느냐? 어느 역사가는 우리 민족이 나라가 작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이 넓은 미국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미국은 참 넓은 나라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한쪽은 여름인데 한쪽은 겨울이에요. 한쪽은 낮인데 한쪽은 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대륙적이잖아요. 양보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 이민 와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넓은 미국 땅으로 이민 와서 살게 하신 것은 그냥 넓은 데서 잘 살아라 뭐 이런 것만이 있겠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가 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넓은 마음 가진 사람 행복해요, 평안해요, 건강해요, 장수해요, 잘 때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성공해요. 그러나 좁은 마음, 비좁은 생각, 비판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가난하게 해요, 실패하게 해요, 후회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 넓은 마음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득가득 각양은사를 채워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천국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천국 이룰 수 있어요. 마음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행복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마음을 강조했는데,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는데, 넓은 마음이 돼야 된다. 신앙으로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 넓은 마음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평안하면, 평안하려면 누군가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고 평화롭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주워 담아버리니까 그 가정은 항상 행복해. 그 가정은 항상 평안하단 말이죠. 어떤 부부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다가 싸웠어요. 여자가 신경질 난다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나? 원래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나? 궁금해서 생각하다가 아, 목사님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셨나 보다 해서 과일 한 바구니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하러 가서 목사님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라고 했다지요. 그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여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설교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설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넓어야 돼 마음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넓으신 분이 많아야 은혜로운 교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장자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마음이 넓다는 말은 사랑이 많다는 말이고 은혜롭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 임재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뭐 다른 것 통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게 영광이 하나님에게 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된단 말이죠. 내 기쁨이 되고 내 감격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도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시비를 자꾸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모양이 어떻다느니 옷 모양이 어떻다느니 가방이 어떻다느니 아니면 브랜드가 뭐라느니 명품이니 가짜니 뭐 이런 나는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다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고 검소한 것 같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런데 교회라는 곳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들고 다녀도 가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들고 다녀도 진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응?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여러분 다 남대문 시장에서 10불짜리 옷만 입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명품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도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그게 다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다니면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데 교회 오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가 잘한 거 나보다가 못한 거 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좋다 아름답다 이런 칭찬이 많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서 머물러야 돼.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좋은 것도 좋게 볼 줄 알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줄 알고. 할렐루야. 마음이 좁으면은 내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좁으면은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기대하지를 못해. 마음이 좁으면 평안이 없죠. 마음이 좁으면 되는 것이 없죠. 마음이 넓어야 축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무슨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냐? 내 마음이 넓은 사람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말로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넓히고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넓은 마음 주옵소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거 받겠어요. 하나 결론 얻은 게 주여 내가 이런 걸 다 용납하려면 내 마음이 넓어야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받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회개하고 겸손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낮아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제는 때가 됐다 조국으로 돌아와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 자손들이 풍성한 복받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노예 근성 버려라. 넓은 마음으로 두 번째 장막터를 넓혀라. 자로 우로
앞으로 뒤로 계속 지경을 넓혀라. 그리하면 황폐한 성읍 사람 살 곳 되게 하고 풍성한 복을 베풀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만하면 되겠는데 나는 못 산다, 우리는 돈이 없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쪽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 잘 산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이만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삽니다 이래야지. 물이 컵에 담겨 있는데 반 컵이 있어요. 물이 그것을 볼 때 물이 반 컵밖에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반 컵이나 있네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의 차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예 근성 버리라 그랬습니다. 거지 근성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야지. 뭐 없다 그래서 누가 도와줍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장막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역사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넓은 사람. 아브라함도 마음이 넓어서 부자 됐습니다. 조카 롯에게 기름지고 좋은 땅 양보할 정도로 넓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앞에 있는 거 가만히 앞에 있는 거 그런 것만 본 거 아니란 말이죠. 멀리 봤단 말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 멀리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산간벽지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름지고 윤택한 소돔 고모라를 조카가 가져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요셉도 마음이 넓어서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쓸데없는 미움 많이 받았어요. 애매하게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을 때에 원수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축복했다. 다윗도 마음이 넓어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마음의 싸움이었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마음이 좁았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마음이 넓었어요. 마음이 넓은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성전 건축하고 역사에 큰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래.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 내 몸만 가서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 번제를 열 번 하고 백 번 한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천 번 하겠다 그래. 천 번. 상상이나 합니까? 보통 사람이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업이나 교육이나 목회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 할렐루야.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좁게 생각하면 시험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시험도 따지고 보면 다 내 마음이 좁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넓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좋게 생각하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 누가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넓게 해라. 주님의 마음도 넓은 마음이었잖아요. 가룟유다 용서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용서했어요. 쉬운 이야기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아이고 저렇게 나쁜 놈은 그저 하나님께서 벼락을 확 내려서 쳐 죽여버렸으면 하는 그런 속상해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는 넓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영적인 내 그릇이 넓어져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충만해서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사회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고 아픔, 실망, 절망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상과 꿈과 현실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불평, 불만이 있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삐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돼요. 삐뚤어지게 된단 말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고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미움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증오가 있어요. 다툼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성김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짜증스러워져요. 인내가 없어요. 자연의 신경이 예민해져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내 장막터를 넓혀주옵소서. 넓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 범위가 계속 넓어져야 돼. 말씀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전도 생활, 여러 믿음의 생활이 계속 지형을 넓혀가야 돼.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찬송도 더 많이 불러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은혜와 축복이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넓이를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넓이를, 은혜의 넓이를, 성령의 각양 은사의 넓이를 넓혀주고 더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남편 없는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잉태치 못하며 생산하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넓히고 장막터를 좌우로 앞뒤로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되게 하겠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노래하고 찬송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넓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기적을 이루고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넓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교회에 관한 것, 마음에 관한 것, 물질의 축복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추워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후손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 장막터가 넓어지고 견고한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사람 살 곳되게 하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신앙으로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